오늘 먹을 음식은 롯데리아 꼬치튀김밥 빠리. 롯데리아 우이락 고추튀김 한 개에 3,400원짜리 세 개에서 1,200원치 바이새우튀김 그리고 요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24,800원 되실 수 있네. 하지만 나 박병진 오늘 한근 다이어트. 오늘도 어김없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저울이 등장했습니다. Oh my god damn. 오 야. 지파이 비주얼 봐라 이거. 와. 이게 우이락 꼬치? 우이락 꼬치? 향이 벌써부터 맛있는데요. 약간 후추향 나는 게 이거. 띠리. 그리고 양념 소스들 칠리 마요 얘가 그 우이락 꼬치에 찍어 먹는 거 말이야. 이제 심판대에 올려볼까? 일단은 오늘 먹을 우이락 꼬치 한 개 73g, 두 개 세 개 225g. 아니 이게 생각보다 튀기면은 그람수가 그렇게 높지 않나 봐. 오 진짜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면은. 햄버거입니다. 햄버거요. 햄버거요. 새우버거 과연 446g. 생각보다 가벼운데? 잠깐만 여기에다가 오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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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522g? 이거 지파이 얹으면 끝나는데 잠깐만 650g? 오티 하나 빼고? 아 오티 하나 빼도 20g밖에 안 빠지네. 605.6g. 좀만 더 잘라. 이제 여기서 소스 갑니다. 오, 2g 더, 2g 더. 어, 0.7 더. 오, 오케이, 퍼펙트. 오, 맛있게 부탁해요. 오, 지금 이렇게 먹으면 제로콜라 먹고 탕으로 먹는 거랑 똑같이 키키키요. 안 돼. 안 돼. 아, 딱지가 진짜 풀 좋아하는갑다. 풀을 자꾸 노려, 풀을 자꾸 노려. 고양이는 채소 좋아하는데, 주인님은. 아, 롱라이 열릴. 그래, 뭐, 너도 한입 해라. 어, 니도 좀 한입 해라, 그래. 자. 고양이랑 겸상을 하네, 이거. 자, 롯데리아 고스튀김 한입, 띠리!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야, 아니, 이게, 맛있어요. 속이 실해. 솔직히 배송 온 지 좀 돼가지고 식어가지고 바삭함을 잃었거든요? 근데 맛있어. 그래도 3,400원은 좀 나도 먹방 아니면 안 먹는다. 이리! 소서지 특이야. 약간 그 고추마요 달달한 마요네즈 매콤 달달? 근데 이게 내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 내가 그 이전에 백화점에서 그 우이락 고추튀김 한번 봤거든요? 그거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느낌?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런가? 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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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. 살짝 기름져. 오징어죠. 오징어죠.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거 보리찰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바라셔가지고 보리차 완성. 샴푸 뭐야 이거? 엘라스틴 맛 나네. 약간 려 생각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마이 갓 댐. 오우 야.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지파이. 잘린 단면 봐 이거. 디리. 여러분들 진짜 다이어트 하세요. 다이어트 해서 더 맛있어. 굶어서 그런가? 한 두 배는 더 맛있다. 여러분들 맛있게 다이어트 몰라요? 맛있게 다이어트?
먹기 다이어트라는 게 극단적으로 빼려고 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긍정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. 와해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랜만에 보는데 출근길 항상 가스라이팅 감사합니다. 가스라이팅이라뇨. 이 정도면 다이어트식 맞잖아. 오늘 한 근밖에 안 먹어요.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, 무겁게 먹기 때문이다. 새우버거 그람수 얼마 안 돼요. 원래 햄버거가 다이어트식이라 그랬어. 그 예전에 맥도날드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영상 찍으려고 하셨다가 살 빠진 분 계시지 않나?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똑같은 햄버거 집이니까 패스트푸드는 다이어트 좋은 거 아닌가? 그건 햄버거만 먹는 거고 다른 거 안 먹고. 원래 롯데리아는 사이드 맛집이에요. 근데 새우버거는 약간 좀 예외. 괜찮지 않나? 감튀가 제일 살찐다 하는데. 감튀 안 먹었으니까. 다이어트에 저 콜라도 안 먹었으니까.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. 내 건강을 위해서예요. 다이어트 브이로그 이런 거 올라가면은 오히려 유튜브에 안 좋아. 하지만 하는 이유 다 건강을 위해. 롱런 해야지. 안 그래도 요즘에 스타투 재밌더라. 오래 살아야 할 이유 하나 더 생김. 인생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. 오래오래 살아야 돼. 그래야 오래오래 즐기지. 아 맞다, 디아블로 이번 시즌 좀 재밌다 하던데. 아직 시작 안 해봤거든요. 맛보고 싶긴 한데. 아 지금 컴퓨터에 용량 없어가지고.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저 편집 영상이 너무 쌓여있어서요. 원본 영상만 해도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. 야동은 쉽게 못 지우지 뭐야 이거. 난 이해한 뭐야 이거. 오 마이 갓. 땡. 물 한 모금 해야겠다. 말을 모아야겠다. 말을 모아야겠다. 야 근데 진짜 롯데리아 고추김 생각보다 잘 나왔다. 가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왜 더 맛있지? 제가 이거 우이락 이거 백화점에서 먹었을 때 기억하기로는 생각보다 많이 기름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니 가격이 비싼데 기름져? 너무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롯데리아는 달라. 오 뭐야 이거. 약간 원작 초월 더빙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역시 대기업인가? 향에서 약간 매콤한 향? 근데 실제로 맵진 않아요. 약간 고추 튀김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 소스 좀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. 이거 우이락이라고 고추튀김 원래 저렴한 음식인데 비싸게 만든 장본인이 계세요. 근데 그만큼 속재료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어서 한 번쯤은 사먹어볼 만하지 않나 생각? 아 근데 왜 배부르지? 저도 이제 슬슬 이 600g에 내 몸이 적응해버린 것 같아요. 진짜 안먹방 아니에요. 이사 오지 마세요. 늙어서 그런가? 이게 세월인가? 아니야 저 이전에 한참 그 전성기일 때 햄버거 한 4개 안 먹었나? 아 잠깐만 햄버거 한 개가 150g이거든요? 새우버거 100파이 오이고추 튀김 3개 오징어링 먹었는데 위가 줄었다고. 정말 말하세요. 옛날에 먹었을 때 햄버거 4개 한 개당 150g 치면 600g. 나는 어쩌면 조절을 하고 있었을지도? 죄송합니다. 채소 좀 더 있었으면. 아쉽다. 햄버거 안 흘리게 먹는 꿀팁.
저도 너무 흘려버려가지고. 근데 보통 햄버거 드실 때 포장지 있잖아요. 포장지 감싸서 먹으면 돼. 그럼 잘 안 흘려. 아니 오늘은 진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 안 했거든요. 근데 천천히 먹게 됐어. 와 이거 장족의 발전. 오늘 먹은 우이락 고추튀김 한줄평 원작 초월. 근데 모르겠다, 신세계 백화점에서 먹은 그 우이락이 기름졌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조금 그 저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. 먹었 바이바이.